네. 네, 문삽이니까 21번 문삽이니까 문삽 얘기는 뭐 이제 순서까지는 상관이 없고 인터넷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시적인 감지와 반응일 뿐이지 자기 인식이나 자기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인간과 신체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여기서 신체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세요. 인간과 물리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실제 통합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뇌 이제 팔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가려고 할 때 이제 어디로 막 그 이동하고 옛날에 그 호킹스 박사 알죠? 물리학 그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인가? 이제 그분이 원래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실제 기계음으로 해서 뇌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체적으로 인간하고 니까 그냥 신체적으로 하고 보면 되게 좀 물리적으로 해도 신체적으로 인간과 통합이 된다면 인터넷의 정교한 이렇게 정교한 인터넷이 맞네. 인터넷이 정교한 신경계가 되고 인간이 몸이 되면서 집행 두뇌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내용도 그 한 번 또 나와 있었어요. 앞에 어느 책인가 그 동일한 그 소재 내용이 나와 있었다 하는 거. To be sure, 분명히 the internet is a human invention, reflecting human choice and value. 이 인터넷이란 것은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죠. 이런 반영하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가치를 그 반영해주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하는 거죠. 인터넷은. However, 그렇지만은 it often looks as if it is a separate species with an internal logic of its own. 그렇지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as if 해놓고 여기서 잘 생각을 하세요. As if it 기본적으로 우리는 it were를 생각을 하잖아요. 가정법일 때. 근데 이 가정법일 때는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없다인 경우에는 it were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거 하는 경우에는 is를 써줘요. 이즈를 써준다. 그 새끼가 꼭 마치 부자인 것처럼 말이야 그랬을 때 실제 부자가 아니다 그런 게 확실하면은 월을 써줘. 근데 진짜 부자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즈를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근데 여기서는 왜 이즈를 써줬을까? 결합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주려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가야 돼. 이 필자 입장에서는 월을 써버리면 결합 가능성이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분리된 종인 것처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with an internal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with는 그 내적인 그 자신의 그 자체 논리 내적 그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종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1987년에 이제 주식 시장 붕괴입니다. 크래시 추락에 해지면 blamed on program trading. 여기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는 건 이미 인터넷에 입력되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값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집중 매입해라. 이거를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인터넷이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에 이제 그 이거 때문이라고 이제 했다 하는 거예요. 비난받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투매 그냥 싸게 버려. 그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그냥 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컴퓨터에 started selling frantically. 그 컴퓨터 어떤 컴퓨터냐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들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거 팔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팔기 시작하는 컴퓨터죠. 왜 그러냐면은 because every other computer was selling 모든 다른 컴퓨터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쟤도 파네 나도 판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추락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The ceaseless war between 그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Between viruses and antiviruses programs look eerily like the working of a biological ecosystem. 끊임없는 바이러스와 이제 그 바이러스 이제 방지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아주 섬뜩한 뭐처럼 보이냐면은 이 작동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생물학계의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생물학적인 그 생태계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태계 작동하듯이 컴퓨터 내에서도 컴퓨터 바이러스와 엔티바이러스가 막 싸우는 것이 실상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 참 이거 겁나지 않냐?
최근에는 챗 GPT가 나왔죠. 이건 진짜 겁나는 것 같아. 앞으로 디자이너건 뭐 그 뭐 그 통역사건 뭐건 다 사라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의 시대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다. 회사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심각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던 그 시점보다도 그 한 20배 이상 아마 그 파급력이 클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데서는 그거를 조절을 하죠. 완급 조절을 뭐 이제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변화는. However, 그렇지만은 even if one pause it 이제 단정하다 하는 거예요. ZTR하고 뭐 그 누군가 단정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internet is comparable to 여기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comparable이라는 게 비교할 만하다 필적하다요. to a biological species 그래서 야 인터넷이 말이야 거의 그 비슷한 거야.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야 거의 이 얘기죠. 그 생물학적인 종과 거의 똑같다고 이제 그 단정을 한다 할지라도 it is obvious that 대체하는 게 분명해요. it's not very intelligent 그게 지능적이지는 않다 하는 거죠. 지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걔는 신경만 역할을 하고 지능은 인간이 하는 거야.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t has primitive way of sensing and reacting.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해놓고 이제 원시적인 방식의 이제 그 느끼고 감지 장치하고 반응 장치 정도만 가지고 있다 하는 거다. 그러나 it has no self awareness.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뭐 자기 능력은 없다를 보는 거예요. awareness가 여기서는 이제 이 self awareness 자기 인식이 없다는 건데 앞에서도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no ability to formulate its own goal.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능력도 없어요. no clear ever reach. 여기서 같은 이제 no 부정부사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앞에가 no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게 이 인터넷에 보면 또한 어떤 목표에 이르지도 못한다 하는 거죠. 어떤 상태에 이르지도 못해요. such a state only John. 그런 상태에 스스로 이르지도 못해. 그럼 이제 그런 상태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자각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such a state라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이 could however 그렇지만 이것이 could be the backbone of a sophisticated new organism. 이 부분은 이게 가능해요. be the backbone of a sophisticated new organism. 그러니까 아주 그 섬세한 그죠 복잡한도 되고 섬세한도 됩니다. 그 복잡한 아주 예민한 이렇게도 되고 새로운 이제 그 오거니즘의 그 백본이 될 수 있다. 백본은 중추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경우냐 하면 이 부분이 빈칸이 되는 거예요. If physically integrated with humanity 이렇게 돼. 만약에 인간과 결합이 되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여기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되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근데 신체적으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도 되고 이 부분을 내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The internet will become a new nervous system for humanity.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죠. 결국 become a new nervous system of humanity. 여기서 nervous system은 신경 말고 이제 신경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humanity will become a new body. 인간이 이제 새로운 몸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몸체가 되고 뭐가 되냐면은 executive brain.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야 그 집행 브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포로 인터넷에 대한. 그럼 여기는 이제 대립되는 게 둘 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이 위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빈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네, 뒤로 갑니다.